오늘 읽어주신 것처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네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은 특별히 자기가 왜 이 복음서를 써야 돼야 되는지 그 설명을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정신없이 변하고 있죠. 그죠? 우리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해야 세상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도태되고 이 세상에서 패하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변해야 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변하나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한 게 아니에요. 1800년대면 19세기죠. 그때 철학자이고 그때 언론인이었던 한 분이 계신데 불란서에 그분 이름이 장 배프티스트 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사는 이 불란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만큼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니까 변화를 자기가 쫓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이 계속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마지막 거의 죽을 때 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변하면 변할수록 옛날이랑 똑같아진다. 변하면 변할수록 옛날이랑 똑같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변화되고 발전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네, 맞는 말씀이에요. 과학도 변하고 다 변하죠.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살고 평생을 자기가 살아온 그 세상을 보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거의 죽을 때 가서 한 말이 뭐냐면 아무리 변해봐야 변한다고 몸부림쳐도 결국에 가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보려고 변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쯤 오니까 바뀐 게 근본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원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 거를 바꾸려고 해도 그 자체가 나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노력해도 바꿔봐야 원점으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이 땅을 밟으셨을 때나 앞으로 미래나 복음은 그 자체가 완성되어 있고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가 데우빌로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데우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전도자와 데우빌로 가카와의 관계가 뭔지 몰라요. 그 둘의 관계는 우리가 성령이 말씀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누가라는 전도자가 데오빌로라는 유명한 이방인 각하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누가는 누가대로 바울을 쫓아다니며 선교여행을 하고 데오빌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가 배웠던 것에서 확실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쓸 내용이에요. 이것이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서는 딱 한 기관을 위해서 썼어요. 한 기관.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복음서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교회. 앞으로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고 교회의 엄청난 일이 앞으로 성령의 역사로 벌어질 텐데 누가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같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교회가 엄청난 승리를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 그랬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는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쓰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과 구약에서의 사역과 앞으로 오실 때까지의 사역이 그대로 오늘 주신 말씀에도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에 맞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쓰여진 것이 성경인 거예요. 자, 아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돌아오는 이유 딱 한 가지. 복음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잃어버린 양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함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가서는 안 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몰려올 때 누가가 데오빌로 생각이 난 거예요. 흔들리는 데오빌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잘못 나가면 그 나머지 양을 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쫓아가듯이 누가도 똑같이 교회의 한 마리의 양이 잘못된 생각과 복음에서 흔들릴 때 누가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기적
일어나는 것도 능력이고 먹이는 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은 우리 눈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 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몇 분까지? 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올 때 교회에 몰려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대중이 되거나 군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중과 군중은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잠시 모여있는 거예요. 엄청난 수십만의 성도들이 모이고 수만의 성도들이 모인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 수십만 수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가 대중이 모인 자리, 군중이 모인 자리가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한 생명이 쓰러질 때 그를 향하여 다시 복음의 붓을 들 수 있는 누가와 같은 전도자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저는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 너무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성령 충만으로 돌아와야 돼. 오늘 주신 말씀 1절 제목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좁게는 누가와 데오빌로 각하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영원한 변치 않는, 바꾸지 바꿀 필요가 없는, 변화되면 좋은 걸로 아는 이 세상에서 바꿔서는 안 되는, 복음은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바뀌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어있는 세상 사람도 바꿀수록 나쁘다는 걸 알아요. 하물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꿔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사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 영어로 하면 너무 좋아. 죄송해요. 영어로 봐. 읽어만 드릴게요. 뭐라고 영어로 돼? 영어 버전이 어떻게 되냐면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an account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해. 우리에게 fulfill,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들. 누구예요? 사도들이. 실제 본 사람. 누가는 보지 못해. 예수님에서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고 말씀의 일꾼 된 자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사명은 뭐의 일꾼이 된 사람이냐면 건물의 일꾼 된 사람도 아니요,
목사의 일꾼 된 사람도 아니오, 장로의 일꾼 된 사람도 아니오,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원래로 돌아온 거예요. 왜? 말씀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말씀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에 두 권을 썼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 전체 복음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쓰기 쉬워요. 컴퓨터를 놓고 치고 책 만들기 쉬워요. 하지만 그때 글을 쓴다는 것은 모든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다른 걸. 한 사람, 한 영혼 흔들리는 데오빌라라는 각하를 향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아니고 새로운 능력받은 능력자들도 아니에요.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로 거꾸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쓰려면 다른 일을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광야가 필요한 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정면으로 대하는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이, 그런 고독한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지도 몰라. 힘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힘이 어쩌면 거기서 더 크게 나오지만 바쁘게 물론 교회를 위해 섬겨야죠.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진리의 복음에 따라 다른 것을 끼워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은 변하기 쉬운 존재예요. 인간은 깜빡하는 사이에 주위에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확 변할 수 있는 존재. 환경 한번 바뀌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인터넷 방송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 방송을 할 뿐만 아니라 화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배운 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것, 옛날에 뜨거웠던 것,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흥분해서 잠을 못 이루었던 밤들이 여러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시절이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나간 세월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지나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 옛날에 은혜 받고 옛날에 배운 바에 확실해서 잠을 못 이루고 나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뎠던 그때는 한때고 지나갔던 때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만들기를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셨어.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것처럼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뜨거웠던 복음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우리 중에 지금 이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믿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을 대할 때 공손히 대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 겸손히 대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의사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던 복음자였어. 하지만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데오빌로를 향하여 각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각한 거면 각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이 사장님이면 사장님.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온전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우리도 배워야 돼요. 아프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여러분 심령에 과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심령이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면 사람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중을 향하여 씨를 뿌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이 마른 뼈를 일으킨 것처럼 에스겔에게 물어봤잖아요. 너는 이 뼈가 일어날 수 있다, 있느냐? 그때 에스겔 대답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저희들 지친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배 나와 싸우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 복음의 전도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은혜의 장중 중에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